삼신 할머니가 나왔대. 삼신 할머니인데 니네 둘이 결혼할 거야 이랬대요. 아 이게 수작인 거야. 삼신 할머니 몽타주를 우리가 알아요? 모르잖아요. 예. 여기다 명찰차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리고 동원 씨 아버님께서 경환 씨가 저 윤정 씨랑 사귀어요 이야기하기 3일 전에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.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렸대요, 꿈에서. 아, 아버님 와. 안녕하세요. 그랬나 봐요. 이야, 그래요.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. 저쪽 꿈에는 삼신 할머니 출연하시고 장윤정 씨 가시고 이쪽 텔레비전에는 안 조용한 씨 나오시고 이러니 뭐 안 맺을 수가 있어요. 그게 인연이. 아까 아버님 말씀도 하셨지만 아버님도 사랑 얘기 잘 안 하신다고 그랬지만 제가 알기로는 장윤정 씨도 진짜 여장부 스타일이거든요.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선이 굵고. 근데 어떻게 동영환 씨 앞에서는 그래도 이제 애교도 좀 부리고 그렇게 하시죠? 전 그냥 이대로예요. 이대로예요 정말 딱. 그래서 애교가 우리 만났을 굉장히 때? 많으실 것 같은데. 안 그래요, 안 그래요. 저는 정말 딱 요래요. 그러니까 노래할 때만 제 음색 때문에 네, 지금 말할 때도 이렇게 약간 콧소리가 나서 이렇게 앵앵거리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 그래요. 못 그래요. 그래요. 진짜 안 되더라고요. 한번 이제 저한테 셀카를 찍어달라. 저는 셀카를 태어나서 처음 찍은 것 같아요. 성격이. 난 여자들 왜 이거 왜 하지? 바람을 넣어 입에다. 입 그냥 애매고 막 얼굴 반은 가리고 막. 이해를 못했었거든요. 아니 거울 보면 되지 왜 그걸 찍어놨나. 이해를 못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경환 씨가 셀카를 하나 찍어서 달라. 그래서 어떻게 찍어야 되나? 그랬더니 윙크를 해달래요. 근데 제가 윙크를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찍어서 눈 아픈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보낸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영환 씨 이야기를 하면 웃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. 예전 성격 같았으면 누가 동영아 씨 얘기라도 아 그냥 감사합니다 이 정도였어요. 근데 요새는 그냥 이렇게 새거든요 웃음이. 흙을 넘쳐서 새는 거 있죠 왜. 좋은데 막 이렇게 누가 툭 쳐서 새는 거 있죠. 자기도 모르게. 그 정도는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해.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서부터 저는 항상 대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. 여장부 스타일이시구나 진짜. 그 이제 학교마다 계시는 바바리맨들. 아 바바리맨들. 네. 저희 학교에는 그분이 이제 별명 독수리였어요. 독수리. 그 이런 브라운색의 그 버버리 코트를 정말 입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앞으로 오픈하고 다니니까 이렇게. 독수리 누가 봐도 독수리. 독수리 형제처럼 이렇게 진짜 독수리처럼. 앞으로 오픈하고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.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달려요. 네. 그러면 2, 3층에서 볼 땐 그냥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독수리였는데 그분이 이제 나타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죠. 난리가 나죠, 여학생들이니까. 근데 제가 1학년 때만 해도 저도 같이 어머어머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도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. 근데 네. 2학년 때부터 가서 이제 제가 슬슬 접근을 시도를 했죠. 네. 뭐 어떻게 접근을 해요? 아, 이러시면 안 된다고. 아니요. 오토바이한테 가서요. 네,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니까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. 빨리 여미시고. 여미시고. 별로 좋아 보이는 모습 아니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고. 처음에는 막 화도 내고 저한테. 그러더니 이제 여선생님들도 뭐 어떻게 못하고 남자 선생님이 오면 독수리 달려버리니까 오토바이 타고 달리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잡아서 그래도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세우면 쓰더라고요. 이제 오늘은 밥은 먹었니? 뭐 이렇게. 그래 이제 밥 좀 먹고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하자. 이런 거는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집에 가서 혼자 보자. 그랬죠.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슬슬. 어느 날은 막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고 그랬었어. 진짜 나 참. 그러지 말아라. 정말 보기 안 좋다. 그래서 음료수도 좀 사주고 제가 그랬어요. 그랬더니 달랬더니 그 마음이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옆에 여학교로 갔다고 해서 중학교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 고등학교 때. 그 장윤정 씨가 좀 이렇게 그 남성적인 좀 기질이 있는 거예요. 그죠? 네. 그 나서가지고 이렇게 좀 대장부 같은.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. 네. 그래서 그런지 도경환 씨가 그렇게 애교를 부리신다면서요. 제가 없으니까. 도경환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. 이제 내 가슴에 기대어 쉬어라. 어머나. 무릎 꿇고 낮은 자세로 배려하며 살겠다. 이거 거의 옛날에 제 손발 오그라드는 어록수준이거든요. 저는 이제 멀리하기로 했는데. 늘 저렇게 얘기를 해요. 스페셜한 건 절대 아니에요. 장난 아니에요. 뭐가 장난 아니에요? 매
멘트가.